자 여러분 지난편 PX 하울에서 보셨듯이 제가 또 먹을 거를 많이 사왔고 또 PX에서 산 거 말고도 제가 또 전투식량 리뷰하려고 막 이것저것 사놓은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한번 PX 음식 플러스 전투식량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X! JJTV 구독 플리즈. 자 지금 배가 고픈 관계로 하나하나씩 한번 천천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음식! PX에서 사온 빅팜 불닭!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불닭 맛은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일반 빅팜을 밥 비벼 먹을 때도 먹고 볶음 라면 같은 거 먹을 때 넣어 먹고 막 이랬었는데 이건 불닭 맛이라 그래서 소세지 자체가 조금 불그스름해요. 살짝 주황색인데 좀 붉은 주황색. 그러니까 원래 거보다 조금 붉은 빛이 강해요. 자 먹어볼게요. 맛있다. 짭조름하면서 칼칼한 소세지. 이것도 먹방인데 리뷰를 하고 앉아있네. 천하장사 소세지 있잖아요. 그거랑 되게 비슷한 맛인데 식감이 살짝 푸석푸석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는 칼칼한 맛이 있어요. 혀가 살짝살짝 따가워. 근데 막 매운 정도 막 이 정도는 아니고 기분 좋을 정도로 매콤한 한 신라면보다 조금 덜 매운? 맛있어. 여러분들이 빅팜 편의점에서도 판다 어떤 거 편의점에서 판다 다 외부에서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이에요. 군대에서 파는 게 군인들이라면 한 번씩 먹어봤을 그 쌀국수입니다. 얼큰한 뭐야 얼큰한 맛? 쌀국수! 언제 저녁 하셨어요? 지금 저녁 먹어요. 네. 자 쌀국수 이거 먹어도 된다 지금. 군대 그 보급에서 나오는 쌀국수 그거랑 느낌이 이게 비슷할 거예요? 군대에서는 이게 더럽게 맛없거든요? 근데 밖에 나오면은 먹고 싶어 가끔. 그래서 지금 먹어봅니다. 와, 이 맛이지 그래. 조금 애매해요. 그 완전히 그 밀가루의 느낌도 아니면서 쌀국수의 느낌도 아니면서 곤약면의 느낌이 가장 뭔가 비슷한데 밀가루 맛이 살짝 나다가 쌀 맛이 나나 싶은 거예요. 아무튼 근본 없는 맛인데 면이 골고루 익지가 않아요. 조금 뭉쳐갖고 어떤 부분만 살짝 딱딱한 그런 꼬들꼬들한 부분이 있어. 그게 그래 이거지. 와 쌀국수 맛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라면 스프 비슷한 맛이 라면 스프는 아니에요. 라면 스프인데 쌀국수 면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익힌 그 국물이랑 그냥 일반 밀가루면 튀김 밀가루면 그거 한 거랑 느낌이 좀 달라요. 이게 조금 더 깔끔하고 칼칼한 느낌입니다. 근데 물을 조금 잡으면은 짠맛까지 같이 짭조름한 맛까지 같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메가 빅 치즈 핫도그. 아 케첩 들어있어. 메가 빅 치즈 핫도그입니다. 냉동 핫도그. 여기다가 케첩이랑 머스타드 이렇게 소스 범벅 해가지고 맛있겠다. 여기 중간에 노랑노랑한 데들 있거든요. 그냥 전형적인 냉동 핫도그의 맛입니다. 여러분 그 빵이 뭔가 바삭바삭한 느낌이 아니고 그 눅눅하면서 살짝 질기면서 폭신폭신한 뭐 그 느낌. 핫도그 인정! 맛있어요. 메가 미트볼 어니언! 양파 맛이 좀 나는 미트볼인 것 같은데 일단은 본연의 맛부터. 와 이거는 안에를 보여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보여드려야 돼. 보세요. 와 안에 치즈랑 양파 맛은 이 겉에 고기랑 같이 나는 것 같아. 크으, 가운데 모짜렐라 치즈 딱 하고 들어가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마셨냐. 맛있어. 아 근데 이거는 같이 먹어줘야 돼요. 이거 어느 정도 좀 불렸으니까 밥차 해물짬뽕 라면밥. 와 밥차 얘도 대박이다. 라면이랑 밥이랑 이렇게 믹스가 돼 있어요. 라면 한 반 정도 먹고 밥 말아 먹는 느낌으로다가. 아씨, 큰일 났다 이거. 면 사이사이에 이렇게 밥알들이 조금씩 껴 있어요. 아 이거는 면 확실히 불려서 먹는 게 맞다.
그냥 면 진짜 한 반 먹고 반 말아 먹는 느낌입니다. 근데 맛은 오징어 짬뽕 맛이고 면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뽀글이 느낌이에요. 뽀글이. 그 뽀글이에 그 불어 터진 면 아시는 분들 있을 건데 딱 그 맛입니다. 근데 양이 많지는 않아요. 몇 젓가락 먹으면 없는 것 같은데? 꽤 들어있나? 이 정도면? 그니까 밥이랑 면이랑 그냥 막 말아서 그냥 막 먹는 거, 응? 와. 그러면서 가끔 건더기에 막 새우도 씹히고 그래요. 이러면 같이 먹는 거지. 잘 먹었습니다. 짬탕면 요거 돌려볼게요. 와 이거 최고다. 우와 와 이거 최고다. 여러분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거 와 나 저런 건지 몰랐네. 제가 큰일 났다 그랬죠 여러분. 진짜 큰일 났습니다. 짜잔. 여기는 짬뽕이고요 여기는 탕수육이야. 요 탕수육 소스예요. 볶음 짬뽕 같은 그런 느낌이고 소스가 많이 없다. 소스가 탕수육 쪽으로 다 넘어갔어. 짬뽕 국물이 옆으로 다 넘어가서. 아 너무 덥다 근데. 잠깐만요 국물이 너무 덥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짬탕면 일단은 되게 신기해요. 볶음 짬뽕이 이렇게 있고 여기 탕수육입니다. 탕수육이 소스가 또 따로 이렇게 들어있어. 한번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소스 톡 찍어가지고 탕수육이야. 와 눅눅한 탕수육. 튀김이 아무래도 전자레인지 조리라 말도요. 그래도 와 냉동치고 이 정도 퀄리티면은 짬뽕. 자 짬뽕의 맛은 어떨지 볶음 짬뽕 가겠습니다. 볶음 짬뽕 간짬뽕보다 단맛이 더 많이 나고요. 그리고 고추장 느낌이 좀 더 강해요. 그래서 짬뽕 느낌보다는 라면 볶이 느낌? 거기다가 우동 사리 먹는 맛있어. 근데 아쉬운 거는 한 젓갈밖에 안 들어있어갖고 약간 좀 떡볶이 소스 느낌도 나고요. 괜찮아 맛있어요. 아 탕수육이 알짜배기네. 근데 탕수육이 와 냉동치고 탕수육에 소스까지 이렇게 따로 있으면 말 다 했지. 튀김의 퀄리티는 솔직히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 탕수육 소스랑 같이 먹는 느낌이 좋아. 와 이거 우리 PX에 있었으면 맨날 사 먹었다. 이거 되게 만족스러운 퀄리티였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근데 양이 좀 적네요. 네. 이게 전투식량이 여기서 아예 발열이 돼갖고 알아서 익는 그거거든요. 이렇게 오! 오! 연기 나는 거 뭐? 끌어 오케이 됐어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여러분. 오 야 요거는 오우 연기가 모락모락 나. 으아 됐다. 오 익었어. 자 여기다가 빅팜. 야 이 빅팜은 이런 데다 꼭 넣어야 돼요. 참치비빔밥인데 참치비빔밥으로 안 먹고 저는 맛다시로 먹겠습니다. 이거 불닭 맛이에요? 여기다가 산채비빔 맛다시 요거를 오케이 빅팜이랑 맛다시랑 밥. 크으. 아 요 맛인데 아 이 고소한 냄새. 고추장의 향인데 고소한 향이 같이 올라오는 또 참기름의 고추장 냄새라기에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보기에는 조금 흉측해 보여도 맛이 엄청납니다. 이게 빅팜이거든요. 요거 요게 빅팜이거든요. 같이 해서 먹어볼게요. 와 이 맛다시가 입에 쫙쫙 감기는 그 감칠맛이랑 고소함이랑 그 고추장의 그 느낌이랑 다 갖고 있어. 고추장이니까. 그래 맞아요. 비주얼은 개밥인데 되게 맛있어요. 완전하게 특별한 맛은 아닌데 그냥 이거는 그냥 저녁하면은 한두 번씩 생각나는 그런 거? 별미! 막 먹자마자 이거 엄청 맛있어 이 느낌은 아닐 거예요. 이것도 대용량이라는데 누구 기준의 대용량인 건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더 넣어야겠다.
이제 좀 살 것 같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후식은요 여러분 그냥 조금씩 먹을게요. 요거는 맛만 볼게요. 전투식량 파운드 케이크라고 합니다. 아, 예전에 이런 비슷한 거 먹어봤는데 맛 없어? 아, 그거다. 엄청나게 큰 건빵처럼 생겼어요. 생긴 거는. 그리고 두께는 요 정도고 예전에 먹었을 때 맛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빵집에서 파는 퍽퍽한 생도넛 그 느낌에다가 물렁물렁해진 계란과자 느낌? 약간 좀 칼로리 바란스 그거 있죠? 그거랑 살짝 또 비슷한 느낌이 있고 그냥 예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건빵은 뭐 여러분 말 안 해도 알죠? 요 건빵 별사탕을 먹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건빵을 한 3개 먹어요. 3개 먹을 때 별사탕이 하나 들어가 줘야 돼. 퍽퍽해서. 별사탕. 아, 퍽퍽해. 건빵이 훈련소에선 되게 맛있어요. 근데 자대 배치 받고 이게 보급으로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맛이 없어요. 이상하게도. 건빵은 우유와 함께가 좋아요. 맞아요. 건빵은 저는 커피인데 이런 아메리카노 말고 편의점 커피 있잖아요. 설탕 많이 들어간 거. 그거랑 먹으면 또 크. 겨울에 커피 그 믹스 커피 그거 타가지고 그거 딱 찍어갖고 딱 먹으면은 크. 적셔갖고. 건빵은 이만큼만 먹겠습니다. 건빵은 오랜만에 먹어도 맛이 없다. 마지막은 달콤하게 딸기맛 몽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맛있다. 이렇게 당이 있어야지.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비군 훈련을 다녀와서 PX를 털어와서 전투식량들과 함께 먹어봤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는 당연하게 먹었던 것들이 또 전역하고 나니까 또 한두 번씩 생각나고 이래서 준비해봤는데 오랜만에 군대 추억이 모락모락 떠올랐던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군들 안녕히 계시게.